면역 세포가 친구가 하나가 잘 싸워주고 있는 거네요. 그렇죠. 암하고. 그렇죠. 오호. 그러니까 암의 치유라는 것은 항상 자연 치유가 본능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. 아유 네. 고마워라 네, 내 면역 세포야 네. 고마워. 자, 두 번째 보겠습니다. 암 치료 암 세포만 죽이면 오케이. 그렇죠. 말은 쉬워요. 그러니까요. 암 치료 암 세포만 죽으면 오케이죠. 그럼 네. 그렇지 않나요? 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도 생각하기에 일단 암은 세포가 미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 미친 세포만 일단 죽이고 항암 치료. 네. 일단 죽이면 되는데 그 다음에 관리가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면역을 높이면 그러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 암 세포가 네. 1mm 자라는데 10의 90개의 암 세포가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. 근데 네. 그 많은 암 세포를 사실 다 죽일 수는 없을 것 같고 무수히 많이 생겨나고 또 세포 분열하면서 점점 커지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제가 아는 무주구천동에 저희 할머님 친구분 할아버님이 84살 할아버님이 계시는데 예. 그분이 폐암에 걸리신 지 7년째 되셨는데 뭐 수술 안 받으시고 그냥 까무잡잡한 피부로 건강하게 계속 살고 계세요. 소 키우시면서 사시는데 내가 폐암 걸린 지 7년 됐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. 내가 다스리면 아니, 그러니까 돼. 별다른 치료도 안 받으시고. 안 받으시고 다스리면 돼. 얘가 나 내 친구라 생각하고 얘를 갖다가 내가 그냥 커지지 않게만 하면 되는 거야. 그러면서도 아니, 건강하게 사시는 걸 보면 이거 이상한 부분도 없잖아 있구나라는 걸 또 느꼈죠. 아니 박사님 암 환자 그러면 암 세포만 죽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우리 학도 씨 말씀하셨듯이 예, 예. 암세포 안 죽여도 7년 동안 잘 살고 있잖아요. 예. 그렇죠. 그것은 뭐냐면 그분의 몸 안에서 잠시 그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하는 그것이 안 됐다가 다행히 그분은 암은 무서운 병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았잖아요. 네. 친구처럼 같이 살자. 그렇게 되면 다시 면역력이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. 아니 그러니까 네. 이건 생각으로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만 가져도 그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까? 그것이 치명적으로 중요합니다. 네. 생각만 그래서 듣고도. 왜냐하면 난 죽을 병에 걸렸구나. 그래 누구 때문에 내가 암 걸렸어. 그러죠. 이렇게 부정적으로 그치. 생각하면 그치. 면역력이 더 약화돼요. 네. 그러면 암은 더 잘 자라. 생각해보면 사실 암에 걸렸다라는 그 선고를 딱 받으면은 내가 왜 암에 걸렸을까라고 하면서 옛날에 그 부정적인 것들을 계속 꺼내니까 더 악순환이 되는 그렇죠,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. 그렇죠. 내가 암에 걸린 이유는 그 부정적으로 모든 것을 봤기 때문이구나 예, 예, 예. 라고 깨달아야 돼요. 먼저. 자, 세 번째 보겠습니다. 암은 유전이다. 이런 얘기 있잖아요. 이런 얘기 늘 있어요. 이거는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네, 두 분 다 부모님들이 좀 그러셔서. 엄마가 의사고 아버지도 의사인데 예. 어머니가 췌장암으로 판정받고 두 달 만에 췌장암이 예후가 제일 나쁘다 그러더라고요. 손도 못 써보고 돌아가셨는데 저희 집 가게는 약간 암의 유전력이 있지 않나. 아버지 형제들도 고모도 두 분이나 암 걸리시고 그래서 아이고. 제가 뭐 학계에서 이렇게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진짜 밀접한 관계가 있다. 그래서 저는 이게 100% 밀접하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엔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엄청 노력을 해요. 뭐 예를 들면 뭐 브로콜리, 뭐 버섯, 청국장, 뭐 홍삼 이렇게 암에 좋다는 것은 겁나 먹습니다. 이수경 누님의 그 암 그 계열의 네. 그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, 사실. 저희 집안에 따지면 예. 저희 아버님이 이제 폐암으로 일단 돌아가셨고 예. 큰아버님이 간암, 작은아버님 두 분이 다 간암 아유. 돌아가셨는데 문제는 뭐냐? 60을 다 못 넘으셨어요. 그래서 단명 집안이기 때문에 너도 단명할 것이다. 어이구. 특히나 너희 어머님이 간암, 저희 어머님 간암에서 간 이식 수술 받고 뭐 지금 살고 계시지만 예, 예. 두 분 다 암이셨기 때문에 저한테는 암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60을 못 넘길 것이다 라는 얘기를 30대 때 정말 많이 들었어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암 포비아, 암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 때문에 제가 생활이 안 됐었어요. 그래서 늘 술만 마셨습니다. 나는 암 때문에 일찍 죽을 거야. 니들 먼저 가더라도 니들 나한테 꼭 와야 돼. 막 그러니까 친구들이 아 걱정하지 마. 너 그러다가 술 때문에 죽을 것 같아. 이런 얘기까지 막 듣고 있는데 나중에 이게 이제 생각이 이제 넘어서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래 암이 내 몸에 찾아오더라도 예. 내가 이걸 갖다가
이길 수 있는 정신적인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나는 반드시 60 이상을 넘기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. 이런 생각이